자 일단 또 승리를 믿고 후반기 첫 경기인데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 팬 여러분들이 승리를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렇게 많은 팬들이 와주셔서 선수들이 힘을 내서 역전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일단 하나랑 롯데 홈 경기 대진이 조금 좋은 만큼 5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와! 오가 네, 알겠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멋진 활약을 뭐 평소에도 많이 보여주시지만 오늘 3루타 하나만 쳤으면 사이클링 히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. 알고 계셨나요? 네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안타 하나가 더 소중한 것 같아가지고 사이클링 히트는 별로 욕심 없었습니다. 아 우리 친구 해결됐죠? 네.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박혜민 선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4년 연속 도루왕입니다. 알고 계시죠? 5년 연속 도루왕을 한 선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? 지금 1등과 6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 5년 연속 KBO 최초 도루왕 박혜민 선수 가능합니까? 일단은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즌 초반을 맞이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면 제 자신한테 부담이 되고 조금 독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진짜 마음을 많이 편하게 놨어요. 그냥 뭐 4년 연속 도루왕이라는 것도 정말 몇 명 안 되는 선배님들하고 어깨를 겨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5년 연속을 못하더라도 별로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의 기록보다는 팀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박혜민 선수에게 정말 궁금한 점 나는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하시는 분 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 우리 어머니 저희 아들도 지금 야구하고 있는데요. 달리기가 조금 느립니다. 달리기를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? 이야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본인의 아들이 현재 야구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가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달릴 수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. 살을 빼야 빨라지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 박혜민 선수가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데 혹시나 뭐 비결이 있으면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친구가 갑자기 눈에서 빛이 돌고 있어요. 네 우리 친구를 바라보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달리기가 빠른 것도 좋지만 지금 몸을 보니까 달리기로 승부하기보다는 홈런을 많이 치는 그런 타자로 성장하면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머니 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장타력을 키워서 꼭 우리 삼성라이온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우리 친구 이름이 뭔가요? 우리 친구 이름 어머니가 얘기해 주세요. 김민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김민기 화이팅. 아!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혜민 선수의 친필 사인부를 던져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사인이 다 완료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차 둘 셋 넷 안타 쳐볼까 안타 도루를 해볼까 라이언즈 수비의 심장 두구 선수였고요. 마지막으로 함께 사진 찍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3, 2, 1 한 장만 더 찍을게요. 언제나 우리 함께 자 다같이 만세